근데 이것을 드라이커스가 말했는데 소속감과 자존감이 이것을 해소한다고. 굉장한 사람이다. 이게 긍정훈육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드라이커스입니다. 근데 절묘하게 맞아. 제가 해왔던 수업 운영, 학급 운영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거야. 뭐 저렇게 수행평가 보따리를 여기까지 들고 왔을까? 퇴임한 사람이. 이게 학급 운영, 소속감. 이게 1인 1역 표거든요. 1인 1역. 1인 1역을 또 뭐 생각해서 짜서 뭐 생각해서 뭐 정하고 그러지 마. 어디서 찾으면 돼? 카페에서. 1인 1역 DB 이렇게 하면 150까지 올려놨어요. 그럼 150까지 올리는 거 뒤에다 붙이고 애들한테 고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1인 2역일 필요 없어. 1인 다역. 많으면 많을수록 니네가 유리하다. 내가 500자까지 써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써주는 게 아니라 누가 쓰는 거야?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총무팀장으로서 학급 비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뭔가 편의를 제공하였음. 1인 2역 총무팀장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06점으로 37명 중에 3위를 차지하였음. 이렇게 적어줘요. 아, 담임을 고개를 절레절레 해. 담임은 뭐하다? 철저하다는 거예요. 맨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애들하고 수업할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해요. 카리스마? 애당초 없는 걸 뭐. 이 제도적인 카리스마예요. 그냥 누구든지 뭐 학교장상 모범상은 이걸로 준단 말이죠. 1인 1역 소속. 주범 평가도 보셨지만 선생님들께서 흥미로워하셨네. 주범 평가도 주범 평가 표도 딱 있어. 어디 가서 찾으면 돼? 카페 가서. 만들지 마. 저기 카페 평가표도 만들어놨는데 있잖아요. 그 주범 제도 이거는 왜 소개를 드리냐면 열심히 담임하자는 뜻이 아니야. 담임은 날로 먹어야 돼. 날로 먹어야 돼. 여기서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됩니다. 교사들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 수업에.